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제 자전거 지금 슬램 레드 12단이고요.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빼는 방법은 너무 쉽죠? 뒤쪽에 보면 여기 요 고리 하나 있어요, 요거. 요 볼트를 빼면 되는데 그 볼트가 빠지지 않게 잡고 있죠? 이 꽁다리가. 그래서 이 녀석을요, 이렇게 벤치 같은 걸 가지고 한쪽으로 딱 당겨주면 이렇게 빠지죠? 2.5mm짜리 육각렌치거든요. 2.5mm짜리 육각렌치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죠. 그러면 얘가 빠지죠? 요거. 요걸 뺀 다음에 여기에서 보고 요 뒤에 이제 패드 보이죠? 이렇게 살살살 달래서 이렇게 딱 빼주면 패드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패드는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스테인레스로 된 텐션 스프링. 보이시죠, 요거? 요게 이제 텐션 스프링이거든요. 이렇게 패드 잡으면 벌어질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텐션 스프링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패드가 하나씩 두 개가 끼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엊그제 춘천 그랜폰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 어필이 엄청 많았거든요. 어필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운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다운힐 할 때. 그래가지고 야, 이거 패드가 너무 많이 달았나 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 대충 설명드려서 요 텐션 스프링이 한 1mm 정도인데 요 텐션 스프링 정도의 높이가 되면 갈아라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됐죠? 네. 지금 스프링이 거의 닿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많이 닳았네요. 패드를 교체해야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들도 패드에서 소음이 많이 나시거나 하면은 꼭 패드 이렇게 점검해보세요. 너무 간단하죠? 여기 가운데 나사 하나만 빼고 뒤에서 살살 하면 빠지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요. 한 번씩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싶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육안으로도 보여요.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패드가 굉장히 너무 얇은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빼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체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또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점검을 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드 이제 구입해서 장착한 영상은 따로 올려 드릴게요. 짜란. 어제 패드를 이제 빼내고 주문을 해서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이 지금 자전거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를 처음 주문하다 보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MTB 자전거부터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 브레이크 제조 회사에 따라서 이 패드 모양이 제각각이어가지고 와,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스램 AXS 계열의 브레이크 패드를 어떤 걸 껴야 되는지 상당히 검색을 해봤더니 아비드사의 엘릭서 제품이 호환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뭐 순정, 그러니까 스램에서 나오는 스램 순정 브레이크 패드를 쓰실 분들은 그냥 뭐 스램 레드 AXS용 주문해서 쓰시면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싸라든가 커뮤니티 검색을 좀 해봤더니 요 엘리게이터에서 나온 제품이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사봤고요. 앞뒤니까 두 세트를 샀고 두 세트에 21,000원인가 뭐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줬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싼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 패드다 보니까 그리고 한번 사면 또 몇천 키로 쓰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싼 거는 제가 마루타가 돼보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나마 이제 평판이 좋고 그 커뮤니티에서 좀 좋다고 알려진 엘리게이터 사건을 한번 주문을 해 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가닉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죠. 그러니까 이 오가닉이라는 것도 제가 어제 이제 잠깐 공부를 했는데 이 패드의 재질에 따라서 메탈 패드가 있고 그리고 이 오가닉 패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메탈 패드면 당연히 이제 뭐 철분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오가닉 패드가 소음이 더 적고 메탈 패드는 이제 내구성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 소음이 나는 게좀 싫어서 일단은 오가닉 패드로 주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게이터사에서 나온 스램 레드 AXS에 호환되는 아비드 엘릭서용 패드를 주문했고요. 그중에서도 오가닉 패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요거 오늘은 장착만 해보고 써본 다음에 또 간단히 한번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는 제가 좀 저가형 굉장히 싼 패드도 한번 주문해서 써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요거 엘리게이터사의 거를 주문했고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측에 검은 게 기존에 있던 패드고 이게 이제 오늘 새로 산 엘리게이터 패드인데 엘리게이터라고 써 있죠? 자, 요거 패드 두께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황색이 새 거예요. 요게 이제 닳아진 거. 근데 보시면 보이시나요? 기존 패드는 패드를 잡고 있는 쇠 철판을 빼면 거의 뭐 0.5mm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새거 같은 경우는 철판 두께랑 거의 똑같은 패드 두께. 패드 두께는 한 1.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mm, 1.5에서 한 2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 표면은 약간 이렇게 약간 코르크 재질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한쪽을 이렇게 낀 다음에 홈을 이렇게 맞춰서 다른 한쪽을 끼우면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캐스터넷처럼 이렇게 요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에 쏙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장착할 때 요거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정 볼트 조이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패드 새 거다 보니까 패드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기존의 거는 많이 닳아졌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붙어 있다가 두껍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캘리퍼 안에 보면은 요 동그란 거, 요 동그란 게 피스톤이거든요? 이 피스톤이 밀고 이렇게 밀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얘를 좀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 작업만 조금 귀찮지 나머지는 귀찮을 게 없습니다. 자, 요거 지금 좀 뒤집어 있는 상태고요. 핸들바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자 보이시면 요 아래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지금 이 잡은 그 상태 그대로요. 그 잡은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퀴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요 홈을 여기 레드에 있는 홈에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볼트를 여기에다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2.5mm 육각 볼트로 2.5mm 육각 렌치로 돌려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안 잠그셔도 되고, 살짝만 텐션을 줘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요 녀석, 요거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요 녀석으로 반대쪽, 나사 반대쪽, 여기 홈에다가 이 녀석을 딸깍하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갔죠? 여기에. 혹시라도 이 나사가 풀리더라도 요 끝에서 이제 방금 그 링이 잡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는 거죠. 이 나사가 빠지지만 않으면 패드는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브레이크라서 굉장히 잘못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요런 거나 저는 이제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자동차 내장재 같은 거 뜯는 그런 거거든요. 요거나 아니면 없으시면 타이어 주걱 요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패드 간격을 최대한 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얘를 집어 넣어가지고 패드 간격을 최대한 벌려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새 거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상태거든요, 패드가. 그래서 아주 끝까지 벌릴 수 있는 최대한 벌려주시지 않으면은 바퀴가 장착이 안될 거예요. 디스크 로터가 여기 안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이 상태에서 바퀴를 한번 껴보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로터를 그 사이에다 딱 넣어보고, 그죠? 바퀴가 간섭 없이 돌아가면 된 거죠. 조금 사각사각 닿는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자, 요 녀석으로 했더니 요게 지금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가 끝까지 들어가서 안쪽까지 벌려주질 못해가지고 이 SRAM 순정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다 끼워서 보관할 때 쓰는 녀석이죠. 이 녀석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조금 안쪽까지 벌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완전 새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정확히 다 벌려주지 않으면 패드랑 프리일로 돌릴 때 조금 간섭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을 찾아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 녀석을 넣어서 벌리고 있습니다. 에이, 진작 이걸로 할걸. 순정 요거는 브레이크 바퀴 빼거나 하면 끼워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두주걱이나 이런 거는 이게 없으신 분들 쓰시고 요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꽤 많이, 지금 보이시죠? 꽤 많이 벌어졌죠? 다 벌어졌습니다. 요 상태로 바퀴를 끼워주면 아까 살짝 사각사각 소리가 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타이어 주걱보다는, 아, 소리 안 나네. 타이어 주걱보다는 역시 이 순정품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완벽해. 브레이크 장력도 더 좋아졌고, 당연히 패드가 새 거가 되니까 브레이크 장력도 더 좋아졌죠. 그리고 돌아갈 때 잡소리가 1도 안 나죠.